응? 그게 뭐야? 설마 내 선물이야? 오빠가 웬일로 살리오를 샀대? 여보 시나모롤 좋아하잖아. 응. 근데 내 거야. 엥? 시나모롤 스페셜 에디션. 설마 핸드폰이야? 핸드폰 있잖아. 아 바꿀 때 됐잖아. 우리 핸드폰 바꾼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이게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카메라 샀잖아. 카메라랑 핸드폰은 다르지 엄연히. 그럼 카메라를 파는 건가? 아니 그 파는 게 잠깐만 나 일단 이걸 좀 열어볼게. 이거 꼭 그거 같이 생겼다. 명절에 보내는 추석 선물 세트. 추석 선물 세트. 핸드폰이 아닌 것 같은데? 케이스가 너무 예쁜데? 이번에 제 지플립 5 새로 나왔잖아. 근데 시나모롤 에디션이 또 나왔더라고. 큰맘 먹고 하나 질렀어. 아니 근데 오빠가 왜 시나모롤 에디션을 사? 아니 여보도 좋아하잖아 시나모롤.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왜 내가 사야지 왜 오빠가 사?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여보 줄게. 뭔 소리야? 너 이거 회사 카드로 샀지? 야! 알았어.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시나모롤 파우치, 와이어리스 차저, 무선 충전기 같아. 갤럭시 이게 본품. 시나모롤 악세사리. 근데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 시나모롤 G플립5. 오! 이게 크림 색상이더라고 보니까. 512기가. 원래 256기가인데 용량 업그레이드를 또 해줬대 이게 시나모롤 에디션에. 나 갤럭시 이거 처음 열어보는 것 같은데? 와... 뭐야? 이거 시나모롤이 어딨어? 시나모롤이 없잖아. 아 기다려봐 시나모롤 금방 나와. 처음에는 없어. 안 왜 없어? 이건 그냥 기본이야? 중요한 게 있어. 케이스를 여기 씌우면은 시나모롤이 나온다 그랬어. 켜줘라. 얍. 오! 와 근데 좀 설레긴 한다. 어 그치. 새 핸드폰 살 때는 항상 설레는 거 알지? 오! 뒤에 화면! 저번에 나왔던 거는 화면이 되게 조그맣지 않았어? G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작았거든? 이번에는 완전 크게 나와. 설정부터 하고. 오! 됐다! 근데 다 했는데도 시나모롤이 안 나오는데? 아 기다려봐봐. 오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어, 화면이 두 개네. 그치 여기 봐봐. 이런 거 하면은 날씨도 바로바로 볼 수 있어. 오 대박이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안 열어도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자체도 핸드폰인 거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어. 전화는? 보니까 전화도 할 수 있어 여기서? 여기서? 어 카메라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바로. 대박이다. 오 엄청 좋은데 화질? 아니 빨리 시나모롤을 보여달라고. 알았어. 너 일부러 놀리려고 너 일부러 그렇게 시나모롤 케이스만 해놓고 시나모롤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외의 네. 것들이야. 자 먼저 시나모롤 악세사리 한번 열어보자 이거. 짜자잔! 오! 키링! 요즘에 또 이게 유행이잖아. 아 대박이다. 열어볼까? 우와 너무 예뻐. 이거 봐봐. 오, 우와 시나모롤 있어? 오 여기 시나모롤 달려있어. 오 귀여워. 완전 귀엽지? 퀄리티가 어때? 우리 뽑기 많이 해서 이런 거 많이 봤잖아. 퀄리티는 솔직히 마감이 그래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이거 완전 그거 배지 같은 느낌이거든. 하얀색 별도 있고 하늘색 진주도 있어. 이거를 딱 여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녀? 케이스에 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리고 대망의 케이스. 우와, 뭐야? 시나모롤 없어. 아니, 봐봐. 이제 시나모롤이 이 케이스를 씌우면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 등장한다고? 투명인데?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네. 일단 씌워볼게,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오, 씌우면 될 것 같아. 케이스 끼우는 거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잠깐만. 시나모롤이 이렇게 하면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 스티커 봐봐. 스티커를 붙이는 건 아니겠지? 케이스.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네. 스티커 두 개 들어있어요, 뭐야. 오! 뭐야! 아, 기다려봐. 뭔가 있겠지. 잠깐만, 이게 다라고?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봐봐. NFC 키링 테마 적용법. 오, 이거 봐봐. 이거 들어있잖아, 이거. 이게 뭐냐고. 이 열쇠고리 너무 귀엽지? 우리 약간 그거 뽑은 것 같다. 마이키링 뽑은 그러니까. 것 같다, 그치? 확실히 더 뭔가 퀄리티가 달라 보이긴 한데? 뒤쪽에 NFC 칩이라고 칩이 들어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여줄게. 휴대폰 뒷면에 3에서 5초 정도 태깅 해주래. 뭐하니? 잠깐만 기다려봐. NFC를 기본 모드로 설정을 먼저 해주래. 됐다. NFC 됐다. 됐다. 자, 뚜껑 둘, 셋. 뻥뻥. 빠라밤. 뻥뻥. 빠라밤. 네. 아 왜 답답하지? 하나 둘 셋.
얍! 오! 오! 뭐야? 오! 업데이트 확인 중! 뭐가 떴어? 아, OS를 업데이트. 잠깐. 오! 이거 봐봐! 액세서리 콘텐츠를 적용할까요? 네네네! 시나모롤 테마. 적용! 오!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고. 액세서리 한 개 더 등록할 수 있대. 다운받고 있어 지금. 오! 완전 신기하다. 그러니까 시나모롤 테마가 깔리는 거야 아예 핸드폰에. 그러면 다른 갤럭시에도 저 키링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키링을 갖다 대면 나도 되는 거냐?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근데 이 키링을 얻기가 힘들겠지. 이 키링이 이 시나모롤 에디션에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일회용일 수도 있어. 와 일회용이면 소름인데. 오 됐다 됐다. 뭐야 테마가 아예 바뀌었네. 완전 그냥 스킨이 씌워졌어. 와 이거 내가 직접 그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이다. 저거 봐 시계 봐 시계 시나모롤 알람 시계야. 어디 어디? 아 이거 그러네. 이것도 하늘색으로 바뀌었어. 이거 홈 버튼도 구름이야. 헐 시나모롤이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갤러리가 되어 있어. 이거 봐봐 아래 아이콘들도 다 바뀌었어. 전화 딱 하면은. 나한테 전화해봐 나한테 전화해봐. 유심히 안 꽂혀 있어서. 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 짜자잔. 오 유튜브 완전 신기하지. 오 그것도 바뀌었어. 이거 치는 거 천지인도 바뀌었네. 한국 커플 살리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이 좋은 점이 밖에서도 이렇게 영상 볼 수 있. 저거 껴야 돼. 아 이거를 끼는 거야? 어디다가? 거기. 아 여기다가? 아 이게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 이거 그냥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같이 생긴 시나모롤 요거를 뒤에다 딱 껴고. 이야! 너무 예쁘다! 완전 시나모롤이다 이거. 뒤돌아봐! 방금! 슉! 와! 아! 뭐야? 야. 일어나! 도장은... 오! 됐다! 오! 유니콘 타고 있어! 미쳤다! 빨리 키링도 좀 달아줘봐! 좀 달아줘봐! 내가 꾸며보자 좀! 이거를 달아갈까? 이거를 달까? 이걸 달아야지! 이거? 응! 이거 어디서 달아야 돼? 어디서 달아야 되는 거야! 아 대박이다 이거 봐봐 휴대폰 한 대에만 설치할 수 있대. 맞네 그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이거 대박이다. 삭제 후 다시 설치할 수 있지만 처음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아 태풍주의보. 아, 이 수트카드를 끼우면 휴대폰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적용된대. 그러면 다크모드 하면 없어지나? 다크모드 하면? 그러네. 다크모드 하면 없어지네. 진짜 내가 이걸 2년 동안 쓰는 동안 내내 시나모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핸드폰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 따단! 시나모롤! 근데 너는 시나모롤 안 좋아하잖아. 나도 이제 좋아하기로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아직 우리가 두 개가 남아있어 이렇게. 이거 한번 열어보자. 이거는 무선 충전기래. 우와. 와 이거 무선 충전기야. 완전 귀엽다. 우와. 한번 충전해볼까? 얘 올려볼게 뭐야? 찰칵. 오! 100마트 왕자님이 나와서 충전해줄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야. 시나모롤 파우치가 있다고 여보. 와 이번에 삼성에서 진짜 준비를 제대로 했네. 시나모롤의 진심인 분들을 위한 스페셜 완전 에디션이 된 것 같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크다. 완전 대박이다. 아니 거의 파우치가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가방인데? 여보 항상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잖아. 귀여워. 여보세요 모롤? 아! 나 지금 집이야 모롤. 아 좀 부끄럽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아 가방 뽕. 뭐 또 들어있어. 이거 뭐야? 끈네 어깨 메고 다닐 수 있게 끈이잖아. 와 이거 미쳤다. 가방도 이거 보컬이네. 발렌시아가 스타일인데? 발렌시아. 아 진짜 이런 가방 있어. 아 이런 가방이 있다고? 그래? 시나모롤시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약간 놀이공원 가야 될 것 같아. 그치 너무 귀엽지. 형이야 너무 귀엽지 귀엽다. 이거. 아 이거를 거기다가 다는 거구나. 여기다가 다는 거네 보니까. 두 개 다 달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랄랄랄랄라. 여보세요? 핸드폰 신상 뽑았어. 아 근데 시나모롤 에디션이야. 아 좀 부끄럽네.
먼저 내 지금 메인폰으로 딱이야. 지금 핸드폰 중고로 팔아야지. 중고로 팔아야 될 수도 있어. 아 이거를? 아, 팔지 마! 어,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보자 우리. 동영상! 아 이거 봐봐. 우리 라이브 할 때 유튜브로 우리 라이브 많이 하잖아.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렇게 놓고 하면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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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다. 봐봐. 어머 어머. 아 이거 가방 메고 있으니까 약간 어머 어머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삼각대 없이도 어디서든 이렇게 놓고 바로 줌 같은 화상회의 우리 많이 하잖아. 줌 회의도 할 수 있고 바로 촬영할 수 있고 라이브 킬 수 있고 일석삼조야. 거의 다 시나모롤 에디션. 너무 좋지 않아? 근데 그건 솔직히 시나모롤 에디션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아니어도 되는데 한정판이라고 시나모롤 에디션. 가격은 어떻게 돼? 30만 원. 아예 나지. 아니 우리 오빠가 해서 이상한데 우리 홍신님들이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긴 하다. 내가 한 20년만 어렸어도. 20년 어리면 6살인데요 뭐. 내가 그때서 엄마들 나 이거 무조건 사줘 이랬을 것 같아. 엄마 시나모롤 에디션 사줘. 이번에 G 플립 5 새로 나왔대. 얼만데? 153만 원. 빨리 와. 알았어.